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경자, 정해, 임술, 경술. 자, 이걸로 보시면 임수가 해월에 났어요. 해월에 났으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죠? 이 왕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토가 필요하고 병화가 필요하고 갑목은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갑목이 오면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와야 된다? 경금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자, 무토가 있나요? 없나요? 자, 여기에 무토가 있어요. 지장간에 있고, 지장간에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정화가 있죠. 정화가. 근데 정화는 좋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정이만 오래버리기 때문에 무토를 생해줄 수가 없잖아요. 토를. 또 토가 지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말한 조건에서는 안 맞아요. 하나도. 그쵸? 무토가 지장간에 있고 술토 속에 술신정무니까 무토가 지장간에 있고 병화가 없고 천간에 정화가 있는데 아까 정화는 좋지 않다고 했던 게 정의만목을 해버려서 변질돼 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닌데 자 다른 이제 여기에 플러스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자, 임수가 해월에 났고요. 자, 해자축 수죠. 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자, 술토 속은 뭐죠? 화가 강한 토죠. 화토가 토의 기운이죠. 그래서 토국수를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이 금생수를 하죠. 정화는 정인만목을 하지만 또 화생토도 하죠.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네요. 이 토와 화토와 그 다음에 금수가 좀더 세긴 세죠. 그래서 금수가 좀더 세다. 그래서 금수, 그 다음에 화. 이렇게 됐죠. 화. 그래서, 술토가 있어서 술을, 이 술토, 이 토가, 무토가 이 토국수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좋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비등비등하지만 일주가 좀 강하죠.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득경제갑 경금을 얻어서 갑목을 극제하니 갑목이 어디가 있어요? 아, 여기 해무갑 극제하니 해운이 되었다. 별로 그렇게 썩 공감이 안 갑니다. 해운은 두 번째 시험에서 장운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경금이 해수 속에 갑목을 극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걸 가지고 해원을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설명이 부족해. 그냥 해원. 그다음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설과 설하고평주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설하고평주부터 볼까요?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밑에가 설하고평주죠. 자, 전 오로지 취술중 무토 제수. 자, 그나마 술토소 술이 있어서 술을 극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토가 있으니까 술토송에 이 무토가 있어서 제수 술을 극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득경금 투 경금이 투출됨을 얻어서 살인상생이라. 살인상생이다. 살인,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살인상생할 필요가 있어요? 수가 이렇게 강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자축에다가 임수에다가 경금에다가 이게 자 지금 수의 기운이잖아요. 나머지가 이제 화토의 기운이고. 서로 비등비등한 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되거든요. 얘가 지금 진술 이게 지금 칠살이잖아요. 칠살이 두 개고 이게 지금 재생살을 하고 있죠. 그 일간도 강하죠. 재생살. 그래서 일간이 강하니까 칠살하고 맞짱 떠서 관료가 될수 있겠죠. 관료가 되고 귀함은 누릴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사주 배운 이론으로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근데 여기 보면은
무토가 수를 극제하고, 그렇죠? 극제는 하죠. 술토가 극제는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희비의 균형을 이루는 관계고, 경금이 투출돼 가지고 이 경금이 사생상생하고 있다는데,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거는 뭐냐면 일간이 약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간이 강해지기 때문에 좋다라고 했을 때는 살인상생이 좋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신앙해요. 그리고 칠살의 기운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상생을 해서 칠살의 기운을 뺐기 때문에 칠살이 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하면 이건 맞아요. 그러면 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칠살이 강하잖아요. 칠살을 기운을 빼요. 뭘로? 설기시키죠. 이게 지금 토니까 토생금이 되겠죠. 금. 예를 들어서 여긴 경금이라고 했잖아요. 토생금을 하니까 설기시켜버리니까 어때요? 이 칠살이 순화돼요. 순화되면 뭐가 되죠? 이게 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맞아요. 그런 의미라면. 근데 살인상생에 꼭 임수가 약해서 그런 것처럼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좋아졌다라고 설명하면 조금 약간은 포인트가 제 관점에서 보면 좀 틀린 것 같아요. 임수는 충분히 강해요. 신앙에서 인성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더 신앙해지면서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그 순화됐기 때문에 관적인 역할을 해서 이 관료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정관이 두 개, 정관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칠살의 기운이 가져요. 칠살이 여러 개면 순화되면 저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렇게 보고 갈까요? 자, 같이 보고 서로 평가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임신, 신의 임자, 신의, 먼저 이걸 볼까요? 자, 임수일주가 해월에 났어요. 해월에 났으니까 우리가 배운 이론이라면 수가 넘쳐나죠. 수가 넘쳐나면 뭐다? 무토가 나타나 주어서 토국수여져야 된다. 무토가 근데, 여기 무토가 있죠? 여기 무토가 있죠? 여기도 무토가 있죠? 무토가 지장간에 다 있네요. 무토가 지장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갑목이 또 여기도 있네요. 갑목이 또 지장간에 있으니까 요거를 극제해 주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어야 되죠. 경금이 신무임경. 여기에 경금이 있죠. 그렇죠? 경금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지장간에 있어요. 또 신금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있을 거다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무토, 갑목, 그 다음에 경금이 있으니까 이 금금목에서 토국수가 안 되죠. 목국토가 안 되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장간에 있지만 다 괜찮다. 그래서 평균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공통보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풀도록 해석해 보면 임수가 해월에 났는데 지지가 전부예요. 수예요. 이게 전부 다 수예요. 이게 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뭐예요? 금이에요. 그 뭐죠? 이거는 금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로 저기 귀착되겠죠. 수로 가버리겠죠. 끝내는. 그러면 뭐죠? 이거는 윤합격으로 봐야 되겠죠. 윤합격. 수에 관해서는 뭐다? 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윤합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고, 윤합격일 때는 수로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거슬리면 안 돼요. 수로 가야 되니까 임계 이를 가면 좋고, 그 다음에 임묘진 이거는 목이죠. 병정 이건 화죠. 화로 갈 때는 안 좋아요. 목으로 갈 때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가능한데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 이때 젊었을 때는 좋지만 중년과 말년후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어쨌든 윤합격 수에서는 수로 가주는 게 운이, 금수운으로 가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서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서복. 자, 금수운으로 가준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화원호가기 때문에 별로 운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직연 해자. 해자를 봤어요. 사주 무무. 사주에 무토가 없어요. 무토가 없어요. 그래. 무토가 없어요. 무토가 없어서 안 좋죠. 그래서 사주 무무. 그래서 좋지 않은데 명 이름하여 왕성 무이. 이 금수운이 왕하고 성행을 이루지만 무이 의지할 데가 없다.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나가는 지금 배가 잔뜩 불러 있잖아요. 목으로 가야 설기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위승. 아, 그런데 승려네요. 별로 할 일이 없는 사주죠,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제 이 답을 안 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조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다 보면 그래도 근사하게 맞출 때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가 하면 이제 희열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명조는 제가 특별하게 미리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없어요. 금수운으로 가는 게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화토중탕 사주일 때만 뭐라 그러죠? 승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승려가 옛날에는 제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화토중탕. 화토중탕 사주일 때만 이게 승려라고 봤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할 일이 없을 때.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을 때, 할일 없으니까 이제 돗닦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할 일이 꼭 화토중탕이 아니라도 여기는 지금 금수만 있잖아요. 금수만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승려의 사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윤화 성격, 윤화격이라고. 자, 금수로 갔기 때문에 다 수로 귀착귀결 되죠. 윤화 성격, 윤화격이 이루어졌다. 석, 애석하게도 운행, 운이 어떻게 했냐면 동남. 그쵸, 동남으로 갔잖아. 이게 목이니까 동, 화니까 남. 동남으로 갔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운이 동남으로 가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 사주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은 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초보자들은. 우리 저도 어차피 초보자니까. 그런데 이게 사주가 이제 좋은 사주인지 아닌지는 대충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감이 좀 생기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사주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고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답을 봐야지. 답부터 보면 절대 사주 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다 했나요? 볼까요? 예, 다 했네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